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방송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지난 2011년 5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 그 꼭 6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600회 동안 이 수험생의 신분이었던 우리 학생들이 1, 2학번 그리고 1, 3학번 대학생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1, 4학번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이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600회 특집으로 보다 뜻깊은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 주신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2014 수능 파이널 전략을 주제로 해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 마무리 전략을 함께 또 생각을 해보고 600회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럼 2014 수능 대입 성공을 위한 최고의 멘토 군단 소개해드리죠. 먼저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일산 대진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항상 명쾌한 분석과 이 상담으로 수험생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멘토로서 활동을 많이 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600회를 맞는 이 시간이 좀 남다른 소감으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먼저 박문수 선생님께서는 결정적 코치로 또 저랑 MC로 네네. 호흡을 맞추기도 하셨었는데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네. 회를 뭐 체크를 하면서 네.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참여한 것도 아니고 600회라는 걸 보니까 대단히 큰 숫자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600회라는 큰 숫자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 그래서 습관의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뭐 해프닝이나 뭐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못 갔을 텐데 아마 습관처럼 그냥 생활의 일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시험 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방송을 좀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하기 선생님께서도 뭐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또 인기를 한몸에 받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어떠셨습니까? 600회 함께 하시는 동안. 그래서 뭐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남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또 매주 방송 출연했던 것들이 그렇죠. 뭐 거의 일상처럼 예. 우리 방송님 습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습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네. 근래에는 정말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방송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600회 맞이하셔서 덕담까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좀 사실 입시나 입학 이런 진학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이었었는데 이렇게 600회 함께하면서 저 또한 어떤 좀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상담을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함께 상담에 참여해주셨던 우리 조민영 선생님과 윤신혁 선생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있으셨어요? 혹시? 상담 사례는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네. 우선 좀 안타까운 사례는 저희가 이제 수시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수시 상담을 하면서 사실 정시의 연관성까지 다 검토해서 지원 전략을 짜주게 되는데 이제 정시에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수시에 받았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예.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무단지각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왜 이렇게 무단지각이 많았냐고 물어봤더니 방송 중에 생방송이었는데요. 그 학생의 대답이 학교 가는 길을 몰라서 지각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한 사례도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예. 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학생들의 그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면밀히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세세한 것까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학교 가는 길을 몰라서 무단지각을 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예, 유진혁 선생님께서도 이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으로 좀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좀 주셨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학생이 좀 기억에 나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시작했잖아. 상담 끝날 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을 찾고 네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친구들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좀 뭔가 부족하지만은 전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지금 시작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 참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네. 있는데 늘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을 했지만 상담을 받고 최선의
전략으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또 입시 전략 잘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600회라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00회 특집 2014 수능 파이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수능 합격 전략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올해 수능, 작년 수능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내년과 내후년도 수능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수능에서 가장 큰 변수와 합격 요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문수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되짚어보면, 올해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AB형, 선택에 따른 유불리입니다. 지금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선택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본인이 얼만큼 성적을 가지고 있는에 따른 위치에 따른 본인의 성적이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모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실력과 조금 실력 외에도 그 모집단의 영향력이 좀 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탐구의 변화입니다. 탐구가 세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따라서 탐구가 전년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만큼의 무게가 있으니까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합뿐만이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할 때도 탐구의 영향이 크다는 건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수시 1회차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바로 내일부터 논술 시험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 논술 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걱정과 고민도 올해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저희 또 논술 특강 때 강의도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2014 대입 논술에서 가장 큰 변수, 합격 요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수시 전형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또 경쟁률도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이번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전에 1차 때 논술을 보는 친구들이 논술을 너무 잘 보기 위해서 오히려 논술 준비하느라 수능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능 전까지는 다른 어떤 전형 요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놓지 않고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이니까 출제자가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논술을 대학이 보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얘들 뽑아놨는데 대학에 와서 대학 그 어떻게 수업하는 필요한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수업 못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여서 명확하게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본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 분석하는 능력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별력이 있는 답안. 올해 특히 이제 이 대학들이 지금 올해 내일 시험 보는 대학도 지금 총장이 직접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시문을 모두 다 교과서에서 내겠다. 그래서 난이도는 대폭 이렇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모두 비슷한 답안을 쓸 때 얼마나 창의적인 답안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번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총 많이 지원한 친구들은 6개를 다 논술로 썼을 거고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논술을 쓰는데 이 6개의 탄환, 6개의 화살 중에서 하나만 정확하게 명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6회 제한이 없었을 때요. 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을 치르고 그에 수능 이후에 나머지 대학을 치렀는데 우리 친구가 수능 전에 본 대학 하나가 합격을 하고 나머지 다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 최저만 충족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봤던 시험들은 너무 논술을 잘 봐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자신감부터 네, 또 네. 챙겨야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로 그러니까 9월 27일 현재 수능이 정확하게 41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고의 멘토 군단이 전하는 수능 파이널 전략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최고의 멘토 군단이 전하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지 먼저 우리 하규성 선생님께서 남은 40여일 동안 짧다면 짧지만 어찌 보면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40여일 짧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학습 우선순위를 좀 계열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시간이 닥쳐오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계열별로 또 성적대별로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되짚어본다는 차원에서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인데, 아마 인문계 최상위권 뭐 생각하는 학생들은 뭐 대표적인 대학인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인데, 이 경우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거의 90%에 해당되는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에 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른 득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해놨는데, 상위권 대학 진학할 때 역시 이제 표준 점수 반영 구조 체제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영어에서의 몇 개를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특히나 대학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두고 남은 기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은 영어뿐 아니라 문과인데 국어에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A형, B형으로 나눠주면서 일단 응시가 이원화 됐단 말이죠. A형과 B형으로. 그래서 전체 모집단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분위 하락이 2, 3등급 또는 3, 4등급에서는 굉장히 급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반영 비율 면에서도 뭐 건국대나 국민대, 강원대, 동국대 등에서 여기 이제 중상위권 대학인데 국어 영어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위권,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 많다. 그럼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평균이 조금 높게 나오고 빨리 백분위가 하락하는 과목이 국어 영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탐구 영역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짜서 잡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자, 이제 자연계 학생들 좀 볼까요? 자연계 상위권은 아무래도 수학과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예년에 정시 결과를 볼 때도 국어 영어 성적 중에서 하나가 조금 어긋나도 수학과학 만점 나오면 네. 뭐 연대고대 가는 학생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할 때 올해까지 국어 반영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과학으로 우선 선발하니까 이런 점들 감안해서 영향력 높다라는 걸 마무리. 또 수시에서도 아마 그 우선 선발의 최장력 기준으로 수학과학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으니까 아마 상위권 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네. 중위권인데 수학 더불어서 중위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과학도 중요하지만 영어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 건대, 국민대, 동국대, 단국대, 숭실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학 다음으로 반영 비율을 높게 차지하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학생이 있다면 영어 B형을 아마 응시할 거예요. 그래서 난도 좀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인문계, 자연계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학습 우선순위를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지 조미정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이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어떤 내용을 학습하려는 그런 욕심이라든가 새로운 책을 보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교재라든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제 마무리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을 갖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수시에 이미 원서를 넣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셔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슨 공부를 하는 과목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국어 또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 지문에 대한 개념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답안지를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원리 중심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문제가 있는데요. EBS에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문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더라도 실제 묻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건 많이 본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답을 찾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 고난이도의 문제에 대한 대응인데요.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예술 등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제시문들을 EBS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출제됐던 출제 문제들에서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학입니다. 사실 이제 수학은
우리 학생들의 성적대에 따라서 목표 지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보통 수학은 아이들이 나는 수학을 못해 자신감이 결여됐거나 아니면 나 수학 잘할 수 있어 또 지나친 그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3월부터 9월달까지 본인이 받던 평균 등급을 좀 기준으로 잡아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학습 방법을 나눠주시고요. 1, 2등급 학생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3등급부터 5등급 학생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런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 풀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6등급 이하 학생들은 필수 예제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사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공부했던 어휘 중에서 자꾸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는 단어들을 메모장에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듣기 문제는 사실 듣기에서 한두 문제 틀린다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는 평상시에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교과서로부터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문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숙제하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목별로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또 박문 선생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수학 과목이야말로 포기하고 일찌감치 이제는 접는 학생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등급별로 좀 최선을 다해서 한 등급이라도 올려보면 좀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과목이 또 수학이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네, 올해 같은 경우 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가장 이제 유리한 과목이 이제 수리 수학 영역인데요. 수학 영역 아까 조민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식으로 이제 두 가지만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배점이 2점, 3점, 4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난이도를 배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소위 뭐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5등급이 갑자기 1등이 되는 일은 사실 거의 드뭅니다. 보통의 대개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대의 등급간 안에서의 조금의 위치를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두 문제 맞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럼 내가 4점짜리 문제를 두 문제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면 4점짜리를 공략해야 되는 것이고 3점짜리면 3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인이 평소에 했던 공부에서 흔들려서 틀렸던 거, 실수해서 틀렸던 거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제 그건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했던 것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던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40일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4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10일씩만 이제 한 영역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개념을 놓치는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1, 2주 전까지도 우리 까시문항 소위 얘기하는 그 고난이도 문항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 이하가 되면 원점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얘기하면 극상위권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개념을 끝까지 좀 하시면서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몰라서 틀린 부분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5개념, 흔들려서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것이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리과목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유신영 선생님께서 사회탐구 영역 이번에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역인데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보통 국영수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빠가지고 보통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여름방학 때까지 국영수를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탐구를 준비한다. 근데 아마 지금 2학기 돼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데도 국영수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뭘 하냐면 탐구를 이렇게 요약정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통째로 외우고 말겠다. 그래서 이 암기신공을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탐구 영역, 특히 이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친구도 이제 19년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탐구는 어제 봤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이유가 우리가
10년 전의 기억도 여전히 오늘도 유효한 이유가 하루도 빠짐없이 흐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구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변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다른 선생님들 다른 교과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개념 없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개념은 꼭 반드시 표시해서 잘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흐름과 개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최고의 멘토 군단이 알려주신 수능 파이널 전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좀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2014 수능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수험생들보다는 오히려 이 수험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자, 2014 수능 키워드로 알아보는 합격 전략.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영어 비형이 합격을 좌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가 영어 비형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학위 선생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로 구분하는 과목이고 영어는 이제 올해 수준에 따라서 B형을 지정하는 대학을 목표할 때는 B형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A형 가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당장 A형 구분이 폐지가 되죠. 근데 상위권이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모의 수능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이 나왔고 B형은 이제 135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를 갈 때 결국은 이 표준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 노력의 증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B형의 난도가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월에 1등급이 뭐 많은 학생들 또는 수험생 학부모님 다 알고 계시다시피 100점 만점이 92점이 1등급이었고 2등급이 이제 우리가 온점수를 추정했을 때 한 87점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B형은 결국 1등급 커트라인이 예년 수능보다는 낮아지고 결국 2등급과 1등급 간의 점수 차이 그다음 2,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2점, 3점, 배점인데 아마 9월에서 시사하는 반은 물론 이제 뭐 논리적 순서 배열이라든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영어를 푸는데 어떤 선생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식을 요구하는 잔해형 문제 풀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론을 요구하는 운해형 풀이가 있다.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도 운해를 활용하는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국은 9월 모의 수능 때도 빈칸 추론 뭐 3점짜리 3개 내리 딱 틀리고 91점 맞고 1등급이 91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위권 학생들은 추론. 네, 빈칸 추론 문제 유형에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중위권 이상부터 학생들은,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겠지만, EBS 문제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할 텐데, 그 교과서 안에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EBS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면, 아마, 뭐, 지금 불안하다, 또는 위험하다, 이런 모든 리스크를 다 극복하고 좋은 득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집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한데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보기 전에 영어 영역과 관련해서 또 포함해서 2014 수능 응시 비율을 좀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이미 9월 달 학생들이 이미 수능 원서를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들의 올해 접수 현황을 발표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3년 수능 시험에 대한 이제 접수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설태 비율을 좀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셔야 될 게 탐구 같은 경우가 사회 과목이 58%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 탐구 같은 경우가 39%입니다. 그리고 직업 탐구 2%가 돼 있는데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별 성향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국어 B형이 문과 학생들의 응시라는 쪽인데 58%의 사탐 인원에서 46.4%가 됐다. 비율이 좀 줄었거든요. 응시 비율이 이 차이가 그럼 누가 되느냐? 특히 여학생들은 거의 많이 줄지 않았는데 남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주력 과목으로 국어를 생각했던 여학생들한테는 올해 국어 B형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수리 가형 나형했던 전년과 비슷하게 수학은 A형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A형이 31.8%, B형이 68.2%로 지금 수준별 시험으로 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이 조금 나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BS 교재만으로 D-40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라는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미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한 영역대의 학생이 있습니다. 네, 전체가 다 가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교재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것만으로는 사실 고난도 문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자신의 성적대에 맞는 학습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는 것을 너무 그 문제 자체에 해석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개념, 공식,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EBS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양치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고의 멘토 군단이 전하는 수능 파이널 핵심 전략과 수능 키워드로 알아본 2014 수능 합격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00회 특집 2014 수능 파이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힘들었지 내 생각만 하면 엄마가 항상 가슴이 메었었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해간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절대로 약해지던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600회 특집 2014 수능 파이널 전략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사실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수험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앞서 우리 화면 보셨지만 이 가슴 졸이면서 앞으로 수능 우리 아이가 어떻게 치를까 또 정보도 얻고 그 불안한 마음도 좀 달래고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야, 직접 이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유, 역시. 요즘에 어떻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시죠?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정말, 진짜 저도 수험생의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네. 수능까지 아이의 컨디션 조절을 돕고 싶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 공부하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요즘 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컨디션 조절 같은 경우 또 요즘에 아이들한테 또 다 받쳐주자니 어머니 또 마음도 별로 좋진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조미정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많이 보셨죠? 이런 네, 부모님들. 그렇죠. 네. 우선 시험 보는 당일 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몸 만들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몇 시에 기상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6시 정도에는 기상을 해야 된다. 근데 평소에는 나는 7시에 일어난다. 사실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날따라 6시에 일어나게 되면 아마 1교시부터 아이가 몽롱할 겁니다. 정신이.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앞당겨서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좀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이제 몸 관리해야 되니까 영양식도 먹이고 멋도 먹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평소에 아이가 먹어서 소화도 잘 되고 개운하다라고 느낀 그런 음식들을 그냥 남은 기간 동안에 꾸준히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주말이라든가 학교에 교과 수업이 없는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텐데요. 가급적이면 오전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영어 탐구 이렇게
수능 보는 날에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특히 여학생의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당일에 어쩌면 그 생리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어떻게 아니 아드님인가요? 따님인가요? 아, 딸입니다. 예. 역시나 좀 더 예민할 수 있는 그런데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옆에서 또 의연하게 응원해 주시는 것도 아이한테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번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 주세요. 네,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인데 올해는 어때요? 9월 모평 잘 봤습니까? 그냥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수시 1차 때 논술 전형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수능과 함께 논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논술고사가 수능 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 답변은 우리 윤신혁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앞서서도 이거 수시 1차 논술 전형 준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이 수능하고요, 논술하고 사실 평가 요소가 같습니다. 둘 다 수학 능력이라는 점에서 평가 요소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수능 전에는 이 논술만 따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논술 같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논술에서 그대로 제시문으로 거의 활용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국어의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데 쓰지 마시고 한 번씩 요약하거나 아니면 또는 수능 문항에서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이런 문항들은 한번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탐구 영역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탐구 영역 공부하실 때 이 탐구 영역 문제들 자세히 보시면 고르지 않으면 다 논술 문제입니다. A, B의 뭐 사상가의 주장을 비교하시오나 아니면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하시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제풀이 답을 고르는 거 말고 그냥 본이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시고 뒤에 해설 보시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논술 전형에 완전 올인하셔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자연계 논술 같은 인문계랑 좀 다르죠. 명확하게 교과형 모습이 확실히 뚜렷한 것이 바로 자연계 논술이 될 텐데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학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미적분 쪽이죠. 우리가 과학 논술만 보는 학교에서도 이 미적분학을 도구로 써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활용 사례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1, 2에 있는 개념 그리고 원리 법칙들을 활용이 어떻게 되는 사례들을 좀 쭉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꺼낼지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가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아, 네. 네, 우리 친구들 인문계인가요? 자연계인가요? 아, 인문계요. 인문계예요. 예. 네. 어떻게 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금은 의연하게 시험 잘 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학생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굉장히 짧죠? 네, 너무 짧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아, 저는 수능 전까지 실전력을 키우려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중인데요. 네. 무작정 문제풀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전력이 중요하니까 지금 문제풀이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들께서는 개념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맞나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네. 문제량을 늘려서라도 이제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얻고 싶은 그런 게 좀 발동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정현주 아나운서께서도 얘기했는데 양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파이널 학습은 문제 푸는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채점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췄는지 아니면 감으로 찍었는데 아니면 긴가민가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맞춰서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틀렸
근데 내가 확실하게 모르고 틀린 건 다시 하면 되는 거지만 알아도 틀렸다, 알고도 틀렸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좀 더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학습 이런 것 좀 우리 친구가 병행한다면 마땅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예,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봤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생방송에 전화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수능 40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심한 긴장감 또 압박감 때문에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뭔가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저희가 선생님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이 전하시는 수능 금기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좀 여쭤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가지 금기사항 함께 보셨죠? 시간 밸런스 붕괴를 막아라. 첫 번째 금기사항인데, 이거 어떤 선생님께서 전해주셨죠? 예. 제가 알려드린 금기사항인데, 아까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전략 가운데서 학생들이 제때 일어나는 것도 전략이고, 제때 자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 시간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보면, 피로도가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노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마 시간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평상시와 동일하게 수능 전 2시간 전, 6시 이상에 좀 엄격하게 우리 친구들이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전자파에 의한 내세포 파괴가 되면 안 된다. 지금 네. 아마 지금 고3인데 수험생인데 아직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스마트폰을 쓰는 친구들 절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는데 머리 곁에다 스마트폰 드는 행위 또는 MP3로 음악을 많이 듣는 행위 이런 건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뭐 절대 기죽지 마라 여기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지금부터 풀게 되는 실전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거 보고 오답률 높아지면 정말 기죽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실망하지 말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지금까지 봤던 모든 모의고사보다 가장 중요한 건 11월 7일 보는 수능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절 금지. 예. 자, 두 번째 금기사항이 절대 기죽지 마라. 이건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예. 네, 제가 좀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절대 기죽지 마라보단 저희 교실용으로 변동한 쫄지마입니다. 쫄지마. 왜냐하면 수능에서 대박이 나오는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도 대박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에 이미 합격을 하고 나서 마음을 편하게 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2차에 있는 수능 우선 학생부라든지 이렇게 학생부 전형이지만 수능 우선 성적, 수능 성적이 좋은 전형들이 있는데 그런 성적을 지원할 만큼 갑자기 성적이 뛰어오릅니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로 어쩌라고의 생각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수능 못 보면 어쩌라고. 이렇게 편하게 되고 배포가 큰 친구들이 사실은 큰 시험에 강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잘게 생각하는 친구보다 그런 친구들이 더 잘 보니까요. 신체적인 것 아까 일어나는 시간 먹는 것까지 관리하는 것만큼 이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전략 되겠습니다. 네.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멘붕이라는 표현 우리 학생들 많이 쓰시는데 절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라고 하니까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과욕은 금물이라고 해주셨는데 과욕은 금물. 네, 어떤 선생님? 네, 우리 종이 선생님. 네. 이제 보통 지금 마음이 급한데다가 또 막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해서 새로운 어떤 책을 잡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자신의 손때가 묻어있는 교재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문수 선생님은 하나의 올인해서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총점 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한 영역에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다른 영역에 감이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도 실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가 자신의 점수를 지키는 거고 그게 바로 성공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수 방지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가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 마지막은 윤신영 선생님께서 해주셨나 봐요. 네. 새 책과 문제집은 NO. 예, 어떤 의미죠? 지금 앞서 이제 다 선생님이 다 두루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책 뭐 이런 거 지금은 어렵습니다. 모르는 거 있어도 이제 묻지 마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네. 자기가 알고 준비한 거 계속 꾸준히 해오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다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강조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의 조언을 다 들었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자기 방법도 여기까지만 예, 귀를 기울이시고 네. 지금부터는 절대 듣지 마시고 자기 소신껏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고의 멘토 군단께서 전해주시는 수능 금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길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00회 특집 2014 수능 파이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00회 특집 2014 수능 파이널 전략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수험생보다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험생을 주신 학부모들께서도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끝으로 뭐 수험생도 그렇고 학부모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우리 학규희 선생님께서 좀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학부모님들도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마음 조마조마 하실 텐데, 사실 지금은 뭐 입시는 마라톤이다 이런 비유를 들자면, 지금은 아마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 마지막 도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체력이 아니다. 정신력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곧 의지력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도 결국 마지막에 완주하는 시점에서 뭐 성적 결과에 따라서 뭐 웃고 우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박수하고 응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옆에서 같이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가지시고 남 40여일 분투하시면 아마 기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의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2014 수능 파이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00회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 달려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2주간은 저희가 좀 특별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또 특집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이 점 안내를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오늘도 공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각 과목들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수능 파이널 공급 방법을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18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특강입니다. 18일 날은 현 입학사정관이 전하는 면접 대비법 특강 그리고 26일 금요일 에는 수시 2회차 지원 전략 그리고 11월 1일에는 수능 리허설을 주제로 금요일 특강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월 7일입니다. 수능 당일날이죠. 수능 당일날에는 최고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2014 수능에 대한 토론도 이어지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언제나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저희 수험생들 지켜봐 주시고 또 수험생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학위성 선생님 그리고 조비정 선생님 또 박문수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2011년 5월 30일 첫 방송부터 오늘까지 함께하게 된 저 진행자 아나운서 정현주도 오늘을 끝으로 좀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수능 시험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저 혼자 살짝 몸을 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트랙 노는데 하얀 수건 들고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고 앞으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더욱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 든든한 마음으로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11월 수능 목표점까지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모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